자, 아이고. 또 이렇게 일을 마치고 아침에 조율이 있어가지고, 네, 저는 음악가이기 때문에 음악 관련된 일들을 합니다. 또 지금 이렇게 또 불을 펴놓고, 네, 하우스 안에 온기를 또 주기 위해서 또 이제 커피 한 잔을 하면서 불을 지금 이렇게 지폈습니다. 자, 밤 사이에 우리 잘 지내는 것 같죠? 네. 밤에 뭐 이렇게 추운 어떤 그런 기온이 엄청 하강했는데, 네, 아주 꿋꿋하게 아주 상추들이 푸릇푸릇한 느낌을 잘 배출하고 있습니다. 아, 이게 하얀 부직포 같은 그런 걸 덮어주면 좋은데, 아, 있을 땐 그렇게 많았는데 다 버리고 나니 없네요. 그래가지고 그냥 이 상태로 지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뭐 이제 웬만큼 정리도 정리지만, 제가 좀 이렇게 원하는 어떤 이렇게 선반 같은 거를 천장에다가 이렇게 방부목을 대서 물건들을 좀 위로 올렸어요. 그래서 밑에가 좀 이렇게 공간이 좀 생겼는데, 어쨌든 깨끗해진 것 같아서 너무 좋고. 자, 조금 더 이제 신경 쓰고 싶은 부분들은, 사실은 이제 여기를 이제 좀 막아줌으로써, 근데 막게 되면 이제 열기가 일로 안 넘어가기 때문에 막기도 참 애매하네요. 네. 난로의 그 온기가 저쪽으로 좀 전달이 돼가지고 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더 잘해보고자 하고 싶은 어떤 생각과 그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들이 막 떠오르는데, 당분간은 좀 절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건 이제 좀 뛰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. 수명을 다 했습니다. 네. 좀 뛰어버리고, 자, 새로운 또 환경을 또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불이 붙었습니다. 자, 아유, 참. 이게 농장에서의 어떤 겨울철에 그, 뭐라고 해야 되나, 이 생활은 좀 바빠요. 네. 근데 저희는 이렇게 화목도 있고, 난로도 있고, 또 여러 가지 또 준비해 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, 네, 이 정도인지, 다른 분들은 아예 농장에 오지도 못할걸요? 추워서? 뭐 올 생각을 못하지. 공간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없기 때문에. 네. 근데 저희는 농막도 있고, 농막에 뭐 전기 판넬, 온풍기, 그 다음에 이 안에 화목난로도 있고, 네, 비축해 놓은 것도 충분하기 때문에, 네, 이렇게 농장에 와서도 겨울에도 이렇게 또 상추를 따러 올 수도 있고 아주 좋습니다. 자, 요즘에 제가 민물고기 놀이터에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못 보여드렸는데, 어저께는 고기를, 저기 뭐야, 과자를 몇 봉지를 몇 개를 떨어뜨려 주고 왔는데, 네, 한 번씩 이렇게 줘야 될 것 같아요. 자, 물이 아주 그냥 녹조 라떼처럼 그냥 빨갛게 됐는데, 네, 아무래도 녹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. 자, 물고기들은 지금 물이 많이 조금 빠져 있는 상태인데, 이제는 뭐 물이 빠지든 말든 겨울철 내내는 아시겠지만 물을 어디서 끌어올 데가 없어요. 그래서 이걸 뭐 다 예상은 했지만, 네, 이대로 그냥 이렇게 지내야 됩니다. 물고기도 혹한기죠. 네. 자, 그래도 하우스 안에 그래도 딸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도 아직은 파릇파릇한 느낌을 유지하고 있는데, 바깥에 있는 건 다 지금 단풍이 들어서 다 죽었는데, 그죠? 네. 자, 뒷뜰 이렇게 지금 이제 11월 달에 이렇게 심은 앵두나무 세주, 네,
그리고 또 이렇게 옮겨 심으면 보리사노 나무라든지 꾸치뽕 이렇게 자리를 또 이렇게 옮긴 이 체리나무. 아마 내년에는 더 이제 아주 여기 풍성한 어떤 모습으로 아마 여기가 변화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. 네. 어쨌든 이게 주인의 관리와 손에 따라서 이렇게 환경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면, 네. 되게도 뭐 노력한 만큼 변화가 생기니까, 네. 그것이 좋습니다. 자,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방산딸기나무 나중에 하나가 더 심을 수 있는 공간이 딱 나왔는데, 네, 딸기나무가 없죠, 지금은. 네. 어휴, 이게 뭐 다 죽은 것 같아. 이런 거 보면. 내년에 다시 또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, 살겠죠? 죽을 놈들은 또 죽겠고, 네. 그럴 것 같습니다. 자, 요즘에 아주 그냥 낑낑거리면서 아주 이렇게 틀밭 작업을 했는데, 아주 그냥 만족스럽게 넓은 공간이 이렇게 나와줘가지고, 네. 확실히 이제 나무, 유실수 나무 공간과 또 요런 또 음지, 방근의 식물과 또 이렇게 안에서도 요런 것들이 이제 구별이 되면서, 네, 공간이 이제 확실하게 구분이 된 것 같습니다. 네. 개인적으로도 이제 또 이렇게 하우스 공간이 있기 때문에, 아, 뭐, 사계절용 텃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부심이 있습니다, 저도. 네.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만이라도 잘 유지를 해가지고, 뭐, 겨울철에는 더 욕심 안 부리고, 뭐, 이 정도, 이제, 이게 길이가 360. 방부목 그 길이 그대로 한 거니까, 폭 1m. 이것도 뭐, 85에. 두이랑이면 뭐, 야채 충분히 먹고 다 남습니다. 네. 한번 내부를 이렇게 볼까요? 네. 아주 그냥, 약간 상추들은, 오히려 제가 보니까, 추울 때 심은 것도 또, 내성이 강해서 건강한 것 같더라고요. 네. 지금 뭐 보시면, 여기도 지금 얼음이 얼 정도니까, 하우스가. 이 말이 하우스지, 이게. 네? 추워요, 추워. 어쨌든 그렇습니다. 어우, 이거 보세요. 다 얼어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커피를 이렇게 해놓고, 아유, 다 식었겠네. 자, 지금 따뜻하게 지금 또 불을 떼고 있습니다. 저는 제가 보니까 이거 팔레트, 이게 제주도에서 이게 갔거나 갖고 사온 1톤짜리 그 큰 마대에다 사온 것들이거든요. 그리고 뭐 이렇게 파레트에서 뜯겨 나온 것들도 있고, 이제 이것도 얼마 못 갈 수밖에 없는 게, 겨울에는, 근데 겨울에는 나무를 많이 하잖아요. 옛날부터 어른들이, 네? 나무 많은 집이 부자라는 말이 바로 피부에 와닿잖아요. 이게 추위가, 그러니까 이게 온기가 있으려면 항상 나무가 떨어지면 안 된다기 때문에, 또 폭설이라든지 눈이 많이 올 때는 나무를 하려고 해도 못 하잖아요, 예전에는. 예, 네,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뭐 옛날 시대는 아니지만 이게 나무가 생각보다 소모량이 빠르다는 거. 저 요거 화목 하나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금방 해프게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사라지는데, 예, 네, 나무 좀만 난로가 용량이 컸으면 금방 후루룩이죠, 이거. 이런 나무들은 오래 못 가요. 금방 떼면 금방 또 사라지고. 네, 참나무나 이런 나무처럼 하나 집어넣으면 진정일 떼는 게 아니기 때문에. 네. 자, 그렇습니다. 나중에는 뭐 이제 나무 떨어지면 이런 것도 다시 뜯어가지고 다 뗄는지도 모르겠어요. 네. 뭐 없으면 뭐 이빨로, 이빨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. 네. 자. 어쨌든 그렇습니다. 자, 요 침대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뭐를 할까. 지금 계속 저는 이런 공간이 남아있는, 자재가 남아있는 걸 보면은 좀 가만히 못 있는 성격이라서 저걸 갖고 뭐를 할까요? 뭐를 해보면 좋을까요?
그냥 공구거리를 만들까요? 네. 공구거리라고 하면 뭐 삽이라든지 이런 거 걸 수 있는 거를 만들지 모르겠습니다. 자. 뭐 차차 생각을 해봐야죠. 자, 밭의 모양을 한번 보세요. 저희. 이렇게 이제 딱 뭔가 정리되고 나중에 여기다 흙만 좀 채워놓으면은 네, 아주 좋은 밭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도 네. 자, 내년이 기다려지는 우리 성악가의 텃밭 놀이터. 네. 나무들도 이제 자리를 잡고 이게 처음부터 이런 구상을 잘 하고 심으면 좋은데 이게 처음에 한 번에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의 시행착오와 네, 그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자꾸만 누적된 결과라고 보셔야 됩니다. 이런 거는. 네. 저도 모르게 막 바뀌어요. 막 생각이. 네. 어쩔 수 없죠. 자, 여러분 또 이게 텃밭 놀이터 풍경, 또 빛, 눈이 오는 이 가운데 아주 운치 있게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고 또 즐거운 수요일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